그쵸? 네. 플레이에는? 잘 모르는 작곡가예요. 일단 처음으로 비올라 포레스트에 겨붐이 나왔어요. 세컨에는 겨붐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대놓고 나오고 있네요. 세컨은 어쨌든 겨붐이 처음 나왔으니까 네. 지난번에 한번 겨붐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여기 있는 겨붐은 조금 모양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요 겨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목가춤 마디 빼고 일곱 번째 마디에 보시면 솔시라솔 이게 나오잖아요. 제 시 밑에 보면은 도가 이분음표로 있잖아요. 그거는 도를 두 박자 동안 그어라. 그쵸. 어떻게 두 박자 동안 도를 그어요? 그런데 도는 개방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때 그냥 같이 그동안 긋는 동안 그 활 각도를 두 현이 그어질 수 있게만 조정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더블 스톱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편에 속하죠? 그렇죠. 위에 성부만 하면 이거고 아래 것만 하면 이걸 합치는 건데 마치 내가 한 줄을 그어야 되는데 실수를 해서 두 줄을 그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이것조차 어려우시다 그러면 이거를 몇 번 걸쳐서 하신 다음에 이제 손가락 그 다음에 집어넣으셔도 이러고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두 줄을 긋는 연습만 되어 있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되면 오른손부터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왼손 손가락 집어넣어서 마치 피아노 왼손 오른손 따로 연습하듯이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더블 스톱에서도 굉장히 난이도 하급의 더블 스톱인데 조금 헷갈릴 순 있어요. 왜냐면 위에는 4분음표로 되어 있고 밑에는 2분음표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친절히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이해하셨죠? 네. 여태까지 선생님들이나 저희들이나 가르침을 받으셨을 때는 한 줄 소리만 내라 계속 이렇게 주입식으로 받으셨을 텐데 두 개 겹음이 나오면 당황스럽긴 해요. 저 갑자기 더블 스톱이 나오면 그래서 당황스럽죠. 개방형 두 줄 긁는 것도 되게 어색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몇 번만 그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니까 너무 겁먹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익숙해졌다 그러면 세컨 파트를 연습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컨 파트도 지금 제일 마지막에 종지만 빼고는 전부 그냥 도 개방현을 긋는 더블 스톱이기 때문에 나는 심화 과정을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세컨 파트를 꼭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마디 이후에 임시표가 많이 나와요. 반음씩 내려가는 도샵, 도제자리, 시, 시플랫, 라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반음씩 내려가는 라인이 있어요. 그거를 잘 지켜주셔서 할머니가 방문하시는데 어렵지 않도록 계단을 만들어주세요. 알겠죠? 네. 할머니 방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75번, 97번과 같은 활쓰기로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나, 둘, 셋, 이 연습. 두 개, 하나, 두 개, 하나. 그쵸? 이것도 역시 활쓰기 연습인데 여태까지 많이 하셨고 75번과 97번 요 곡들의 연습하고 똑같거든요. 활쓰기가 두 박자 한 박자 두 박자 한 박자 그러니까 그 활쓰기 잘 기억 안 나시면 제가 위에다가 요쪽이구나 요쪽 위에다가 예 띄워드릴 테니까 요거 누르셔가지고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